화재 사고 때 차 본부장님도 같이 구해준 거 왜 말 안 했어요? 말했음. 뭐가 달라지는 건데? 묻잖아.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. 저 오 전무님하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. 허락해 주세요. 신발끈이 풀렸네요. 참 손 많이 가는 남친이셔. 남친? 아버지야, 아버지가 이겼다고 이거 카드를 줘서 내가. 차선혁 보여주려던 거였어. 진짜 나랑 사귈 마음이 아니라 차선혁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위장연애를 하려고 했던 거야. 오 전무님,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. 저 남자 안 믿어요. 관심 갖든 말든 그것까지 뭐라 그러지 마.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. 아, 그리고 뭐 남자한테 배신이라도 당했어? 네, 배신당했어요. 황 팀장은 남자한테 배신당했고 차선혁은 죽은 첫사랑 배신한 놈이고. 그래, 황 팀장은 그런 차선혁한테 화가 나는 거야. 아, 근데 왜 황 팀장을 배신한 놈도 아닌데 왜 차선혁한테. 사람 마음 심란하게 놓고 아들이랑 잘 노네. 엄마도 너무 닮았어. 이러니 차선혁이 안 흔들려? 넌 빈소비 오드가 어디 갔다 오냐? 오셨어요. 너 왜 이렇게 젖었어? 얼굴은 또 왜 이렇고? 별거 아닙니다. 별거 아니긴 한강 가서 빠져 죽기라도 한 거야, 뭐야? 진짜 그런 거야?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그래. 얼른 들어가 봐. 첫사랑 잃고 그때 정말 죽으려고 했던 놈인데 황 팀장 매일 보는 심정 어떤 마음일지 난 가늠도 안 되네. 황 팀장, 왜 그렇게 훈이 못 챙겨서 안달이야? 오하라가 방금 훈이한테 한 집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? 그래. 나도 하라가 훈이한테 저러는 거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훈이 하라 자식이야. 그리고 거기 아빠인 차선혁도 있잖아. 아무리 훈이가 황 팀장을 따라도 그렇지 황 팀장이 자꾸 그러니까 차선혁이 오해를 하는 거 아니야. 무슨 소리예요? 왜 자꾸 차선혁 첫사랑처럼 헷갈리게 하냐고. 내가 차 본부장님 첫사랑 닮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사진 봤어. 정말 닮아도 너무 닮았더라. 차선혁 심정 어떨지 내가 100%는 이해 못하겠는데 나라도 매일 죽은 첫사랑 닮은 황 팀장 얼굴 보면 엄청 힘들 것 같아.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왜 훈이랑 캠핑 가고 왜 그린놀이 해주냐고. 그럼 정말 흔들리지 않겠냐고. 그건 차본부장님 몫이죠.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? 황 팀장, 정말 차선혁 괴롭히고 싶은 거야? 내가 왜요? 황 팀장, 차선혁이 황 팀장 배신하는 남자 같은 거지?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고 싶은 뭐 그런 거 아니냐고. 마음대로 생각하세요. 근데 난 황 팀장 마음 왜 미움이 아니라 애증 같지? 너 황 팀장 어떻게 생각해? 그래, 돌려서 말하는 건 내 스타일 아니지. 차선혁, 너 황 팀장 죽은 첫사랑으로 보는 거냐?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? 그렇잖아. 네가 나한테 보여준 행동들. 나보다 황 팀장 더 걱정하고 화재 때도 몸 안 사리고 뛰어들고. 내가 이런 질문 할 만하잖아. 그래, 우리 꼰대도 죽은 우리 엄마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더라.
너도 그런 거냐고. 제가 그렇다고 하면 황 팀장에 대한 형님 마음 뭐가 달라집니까? 이 자식이 또 도발하네. 야, 나도 이해해보려고 이러는 거야. 죽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게 뭔지, 평생 간직하고 있는 네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 뭘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야. 황 팀장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너랑 훈이한테 마음을 주는지 도통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고.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. 형님, 황 팀장 감당 못하세요. 뭐? 감당 못해? 야, 말 안 끝났어. 정말 황 팀장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으세요? 그래, 알고 싶어. 도대체 니들 캠핑장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건데? 황 팀장이 너한테 무슨 실수한 건데? 실수 같은 건 없었어요. 저한테 죽은 운조가 되셨거든요. 뭐? 그리고 제가 강은 씨한테 그 남자 돼주겠다고 했어요.